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구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늘 밤 휴장을 하죠? 오늘 휴장입니다. 네. 아, 휴장인데. 왜 표정이 어두우세요? 휴장인데, 사실은 네. 휴장이어도. 네. 한국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뭔가 방송에 나가야 되고 네. 좀 억울한 감이 있어요. 아, 미국 느낌으로 살면 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 밤에도 나가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성금요일이라서 네. 오늘 여러분들 계란 좀 드시고 계란이요? 아 삶은 계란. 아니, 삶은 계란. 부활절.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좀 드시면서 네. 성스러운 날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부활절 그 네. 부활의 의미를 뭐 종교를 떠나서 되새기면서 우리 지구도 새롭게 좀 부활 탄생하는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탄생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 상황부터 보자면 어젯밤에도 좀 핫했어요. 지수가 연일 이렇게 오르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핫한 정도가 아니에요. 네. 4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4를 네. 봤어요. 4를. 야, 이게 대단하죠. 이게 1년 9개월 정도 4를 갔고요. 이게 물론 3,000포인트, 4,000포인트 되니까 100이라는 의미는 별로 작죠. 그래서 뭐 100포인트도 올라왔던 의미는 없습니다. 3,900포인트가 2월 8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달이 조금 안 돼서 캘린더로 두 달 안 돼서 또 1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100포인트 올라가는 게 지금 포인트로 보면 한 2%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하여튼 1년 9개월 만에 4,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초죠. S&P 500이 이틀째 사상 최고가 같고요. 네. 장준으로 보면 19번째 올해요. 종가 기준으로 15번째 사상 최고가 같습니다. 그걸 교수님이 직접 세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매번 이렇게 어저께 걸 적어두면 네. 그 다음 거 하루 더 하면 되는 거죠. 왜 뭐 어렵지 않죠. 디테일 있으시네요. 디테일 있으시네요. 네. 네. 근데 나스닥은 오래됐기 때문에 나스닥 셀레미도 한참 걸리죠. 이런 것도. 나스닥은 사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뭐 애정하시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요. 전 사천이 뭐 어저께 제가 가는 걸 맞췄다. 맞출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손만 넣으면 가는 분위기가 당연히 가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4월은 상당히 좋은 날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4월은 좋았던 달이고요. 64년 이후에는 지금 50년의 역사를 보면 상승률도 압도적이었고요. 네. 상승 확률도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괜찮습니다. 그럼 나스닥이 한 고점 대비 지금 한 5, 6%, 6% 조금 적게 밀려있는데요. 전 나스닥도 최고가 멀지 않아서 간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하루짜리를 보여드렸지만 4월은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역사적으로 4월 31일이 제일 비쌌습니다. 4월 내내 시장이 좋아서. 31일일 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올랐다고 팔고 올랐다고 팔면 보시면 안 되겠고요. 딱 찍어드리면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사상 최고 아직 멀었지만 좀 멀었지만 오늘은 그냥 저희가 맨날 여러분들 중에 매일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앱이 뭐예요? 앱으로 보면 제일 많이 보는 시간이요. 제일 많이 보는 앱이요? 네, 앱이요. 저는 네이버요. 예전에 네이버였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카카오톡 1등이었거든요. 아, 카카오톡 많이 네. 하죠. 지금 전 연령대가 대한민국의 전 연령대가 네. 유튜브가 1등입니다. 지금. 아. 유튜브 저는 유튜브는 사실 네. 휴대전화로 보는 게 좀 답답해서 컴퓨터로 많이 봐요. 근데 하여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운전을 하시니까 그렇죠? 그쵸, 그쵸. 아, 네. 그렇죠. 운전하시는 네. 분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분은 유튜브 압도적입니다, 지금.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시고 사업을 정말 경제가 좋아져서 사업을 하려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네. 아, 뜬금없이 지금 무슨 조선일보 하겠습니까? 동아일보 하겠습니까? 뭐 스포츠 신문에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종이 신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 KBS 하겠어요, MBC 하겠어요. 그렇죠. 어디서 TV 조선 네. 하겠어요? 어디서 하겠어요? 네, 네.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뻔하거든요.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이 3대 업체입니다, 지금요. 광고 시장을 다 갖고 가고 있어요. 걔네들이 미국 기준으로 80%를 갖고 가거든요, 시장을.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일부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모든 전 세계 모든 앱을 운영하는 사람 있죠. 앱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누구한테 돈을 갖다 주면 딱 세 명한테 갖다 준다는 겁니다. 누구죠? 그 세 명이요.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이죠. 얘네들한테 돈을 갖다 줘야지 자기네가 생존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하나 뭐셔야 되겠고 그런 거를 이해하신다 그러면 제가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S&P 500이 4천 올라간 걸 환호하고 뭐 15번째 환호하고 있지만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파벳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분들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구글이 알파벳인 걸 모르는 네, 알파벳이에요. 하여튼 지주회사 이름은 지주회사의 명을 알파벳인데 그것도 모르는 상관없죠. 구글 안 봐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이버보다. 네, 네. 검색 시장에서. 그거 몰라도 돼요.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만 딱 얘기하자고요. 그쵸. 유튜브가 오늘 사상 최고가에 갔습니다.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이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시면 유튜브가 사상 최고가라서 내년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된다? 그것만 안 하시면 돈 버는 길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유튜브를 작년 제가 한참 그 유튜브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을 때 주 시청 연령층이 저는 정말 의외의 결과였거든요. 연령층 어느 연령층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아, 50대 60대 많이 보겠죠. 맞아요. 네. 저는 진짜 그게 놀랐어요.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볼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적 여유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군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수술을 해서. 네. 근데 뭐 TV 같은 걸 이제 못 보니까 유튜브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미주얼고주얼도 매일 보신대요. 혹시 그래서 뭐 유튜브로 영웅 네. 뭐 이런 거? 보셔야죠. 어머니께서 보셔야죠. 영웅이보다는 다른 찬원이라는 친구를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쪽? 예, 예 맞아요. 네. 어쨌든 이 방송 보고 네. 계시는 엄마 화이팅 하시고요. 예, 3대 지수가 정말 파이팅 넘치게 상승을 보였고 5일 유가도 다시 또 60달러 선을 네, 회복을 했어요. 네, 조금씩 올라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가 되겠고요. 네. 결국 순환에서 다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요. 페이스북 있죠. 네. 1달러 모자랄 겁니다. 사상 최고가에서 1달러에 1.5달러거든요. 손만 뻗으면 사상 최고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손을 위에 약간 들면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뭐냐면 주도하는 큰 것들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가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럼 나스닥이 안 위로 끌려고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한국 주식하듯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살고 하고 한국 주식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님, 차장님, 부장님, 지점장님 아니면 방송에 나오는 뭐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한테 이 주식 좀 봐주세요 그러는데 볼 게 뭐 있습니까? 왜 한국은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 실적이란 게 없어요. 실적이란 걸 모르는 주식이 1850개입니다. 150개만이 실적 전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누구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차트 좀 봐주세요. 저희를 계속 얘기하지만 본부장님이 저한테 차트 좀 봐주세요 얘기한 사람은 강퇴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예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실적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솔직히 EPS도 모르셔도 돼요. 오늘도 보고 있고 내일도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머님도 보고 있고 아버님도 보고 있다면 거기에 뭔가 돈이 꽂히는 거죠. 지금 누군가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횡보를 보였던 알파벳의 주가도 어제 3% 넘는 강세를 나타냈어요. 저는 지금 A주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체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플랫폼과 어떤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심지어 돈까지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투자에도 또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유가 상승과 함께 섹터별 흐름을 보면은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도 올랐고 기술주들이 좀 반등했고요. 엔비디아도 모처럼 오늘 3-4% 올라갔고요. 여튼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제법 많이 올라간 것이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 네. 되겠습니다. 금리가 1.7에서 1.6으로 살짝 네네. 소강 상태. 이건 사실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가 더 마음만 쓰이는 거죠. 아, 그럼 볼 필요 없죠. 금리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 금리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등락이 그렇죠. 계속 등락 있고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경사가 좀 낮춰지면서 꾸준히 완만하게. 완만하게. 너무 올라가면 또 기술주들도 아프고 기술주는 어제도 본부장 말씀하셨지만 좀 세금 얘기 좀 나오고 그러면 그쵸. 조금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금리가 왜 올라가요?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활동 재개 그런 쪽이 한 축이 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답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 뭐 계속해서 우려는 분명히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를 지금 뭐 제가 뉴스 보고 있는 것도 있는데 법인세를 상쇄할 만큼의 뛰어난 실적이 있다면 네네. 초반에는 좀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실적으로 법인세를 떼고도 이만큼이나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우려는 좀 떨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제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좀 볼 텐데 경제 지표는 특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우리가 늘 이제 6자보다 다시 또 7자를 보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7자 보셨지만 사실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겠고요. 네. 68만 건이나 72만 건이나 뭐 큰 의미 없겠고요. 실제로 보면
오늘 밤에 이제 성금요일이라서 휴장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고용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것만 미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월요일 방송에서 약간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65만 건이 지금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60만 건에서 70만 건 사이 나오면 그냥 괜찮을 거예요. 큰 시장에 영향이 없을 텐데 최근의 상황을 보는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 극히 일부지만 100만 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100만 건이 나올 수 있다. 근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위쪽으로 70에서 80만 건 이상 막 혹시라도 나오면 월요일 날 주시장도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올라가면 또 금리 또 올라가겠죠. 그 정도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것은 어떤 거로 알 수 있냐면 기업들이면 기업들이 새로 공부를 하면 우리를 보면 알바보험에서 사람 구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또 기관들이 있어요. 잡을 포스팅하는 거를 수치를 세고 아니면 사람들이 월급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조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네. 꽤 늘어났습니다. 3월 달에. 한 100만 개 정도가 더 지금 고용시장에 갔다는 얘기를 한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경제지표 가운데서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백신을 지금 280만 명까지 맞고 있거든요. 하루에요. 280만 명요. 네. 거기다가 마스크를 안 쓴다는 것은 결국 놀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도 하러 가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64.7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83년 12월 이후 37년 만에 최고. 그러니까요. 37년 만에 최고라면 엄청난 호황 아니에요? 83년에 안 태어나신 분 지금 방송 보시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제조업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가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해서 또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어떤 발언을 좀 볼까요?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파이퍼 샌들러의 이분은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밑거름이 된 데다가 1조 9천 달러도 쌌죠. 그래서 또 하나 마찬가지 얘기지만 2조 달러의 어떤 인프라 투자, 물론 세금 인상이랑 같은 또 다른 맥락이 있겠지만 어찌되든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활동 재개라는 큰 틀의 방향성, 그것이 지금 주시장을 앞으로도 밀고 올라갈 힘이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나쁠 게 없다. 특히 4월 자체는 나쁠 게 없고 다만 5월은 과거 통계를 보면 미리 말씀드린 5월은 쑥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4월에 팔고 떠나라. 그래서 4월에 팔고 9월에 돌아라는 얘기가 4월 초에 팔라는 얘기 아니라 과거 통계 보면 4월 말에 한번 팔아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 5월달 상대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4월 대비. 그래서 나온 통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젯밤 뉴욕 증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금요일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베스트 또 워스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여섯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스트 종목으로는 어플라이언트 머티리얼즈랑 그리고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는 비아콤, CBS, 카누, AMC,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세 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 뭐 이번 주 내내 자주 언급됐었던 종목입니다. 뭐 헤지펀드 관련해서 연관된 종목들도 눈에 띄었고요. 네. 비아콤 CBS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도 1등이었습니다. 워스트 1등인데 오늘도 네. 1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하고 무려 하락폭이 32.72%. 아이고. 어마무시한 하락을 좀 네. 보였고요. 늘 얘기하지만 실적 부진, 투자액은 하향, 30억 달러 규모의 유상자가 나오자마자 주가 급락하면서 일단 마진콜이 들어온 종목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어제도 빠졌습니다. 어제도. 어제 웬만큼만 빠지는 종목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건 뭐 차트. 차트 보시겠습니까? 보시죠. 예. 그냥 폭포수예요. 폭포수에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없죠. 반등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키오스 캐피탈이 이렇게 한 주식을 망가뜨려 놨다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여파가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도 매도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막 수많은 무슨 수학 같은 걸 거래해갖고 엄청난 레버를 써갖고 이 종목에 지금 물량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비아컴 CBS,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들이 그만큼 안 좋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S&P 500 당당히 편입된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정말 멈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좀 당분간 좀 일단 참으셔야 될 것 같고 매수하실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아키고스 캐피탈의 여지는 조금 더 이어질 거로 보니까 좀 당분간은 좀 보지 마시고 관망하는 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딱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코드커터란 말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드커터란 거가 코드 있죠, 코드. 전선을 잘라버린다는 개념인데요. 코드커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케이블 TV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케이블 TV. 그리고 다들 스트리밍 시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미국에서 평균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는 뭐 같이 뭐 묶여 있잖아요. 상품들에 네. 뭐 인터넷, TV 같이 해서. 뭐 전화해서 보통 뭐 4, 5만 원 하나요? 네, 네. 저도 집에서 4, 5만 원 내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약간 우리보다 비싸거든요. 평균 보면 예를 들어서 전화기도 하고 그 인터넷 들어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그 케이블 TV 같이 세트를 하면 그냥 아, 100달러 정도 합니다. 오, 꽤 비싸네요. 꽤 비싸죠. 예, 그리고도 뭐 3년 묶기 뭐 이런 게 있어야 했던 네. 미국도 보통 8, 90달러 하나 하기 때문에 그동안 워낙 그게 비쌌기 때문에 처음에 넷플릭스 게이트 친 게 인터넷은 있어야 되잖아요. 고속망이. 네. 4, 50달러 하고 나머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케이블 TV 없애도 되고 그쵸. 그리고 전화 없애도 되잖아요. 좀 핸드폰으로도 하니까. 그러니까 40달러 플러스 처음에 그 이 넷플릭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8, 9달러였는데 지금은 20달러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0달러 정도 했어요. 합이. 그러니까 코드커터가 아주 활발해졌는데 네. 지금은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코드커터의 큰 매력이 별로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왜? 넷플릭스가 결국 가족들도 가보고 최 FHD 볼 수 있는 거가 거의 한 20달러 될 겁니다.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럼 거의 40달러 플러스 20달러 하면 60달러 되죠. 네. 디즈니까지 올라가니까 또 10달러 또 들어가죠. 거기다 보면 또 왕좌의 게임 있는 거 올라가니까 HBO 플러스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러다 보니까 70, 80달러 된 겁니다. 아,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해요. 지금 되면 얘네들이 돌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들어오고 뭐 유니버 그 영화사도 뭐 자기네가 들어온다 네. 뭐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후발주자들이 들어올 여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다가 아마존 프라임도 보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일반 방송국이 계속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원. 아. 장사가 안 되니까 감원을 하죠.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KBS, MBC 이쪽이 시청률 계속 줄어들잖아요. 사람을 또 안 뽑아요. 그래서. 자른다니까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될 수가 없는 환경인데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반등하겠죠. 저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네, 사실 이제 OTT로의 진출이 이미 굉장히 많은 파일을 디지털 디즈니 플러스와 또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고 또 아마존 프라임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이 기업이 오히려 그냥 컨텐츠로 승부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들의 욕심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가 있겠죠. 어쨌든 뭐 이 가운데 이제 아키고스 사태로 인해서 주가의 급락 그리고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미국도 이제 뭐 신용 이렇게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도 반대매매가 나올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쉽사리 진정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이 또 많이 투자한 종목들 가운데도 이런 관련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진정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카누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카누 하면은 공유가 떠오르고 그래서 커피가 떠오르는데 그 카누가 아니죠, 미국은. 아, 우리 예. 여동원 앵커의 이제 유머를 제가 다 이미 예측을 합니다. 이걸 할 줄 알았다, 개인적으로. 아니, 왜 안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 일단 29.77%가 빠지면서 많이 빠진 건 웃으면 네.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심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심벌을 보시게 되면요. 가자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네. 가느냐가 중요한데. 뒤로 가는 바람에 그렇죠. 주식이. 그래서 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 스타트업 업체고 전기차 그다음에 스펙을 통해 상장하고 있는 업체인데 요거는 약간의 픽업 트럭 그러니까 뒤에 짐 싣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약간 특화된 그런 전기차 업체인데요. 네. 현대차와의 파트너십이 이번에 종결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퓨어스 에너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하나가 지분을 판다든지 네. 그다음에 국내하고 어떤 파트너십을 맺다가 깨진다든지 이런 게 좀 네.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라 할까 스펙의 어떤 이런 얘기들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깨지면서 주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거기에 실적 부진까지 이번에 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천억 원 정도. 근데 전년 동기 대비는 2천억에서 반 줄었다. 주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차하고 했냐 이거죠. 원래부터 안 한 거 아니냐. 예, 뻥 아니었냐 이렇게 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었냐? 있고 그다음에 실적은 왜 이렇게 망가졌냐 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 소송이 가능해요? 그렇죠. 이제 실적을 속였다는 거죠. 속인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건데 부풀린 거 아니냐.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렇게 그 스펙 좋습니다. 꿈과 희망이 다 있는 게 좋은데
뭔가 이렇게 어떤 꿈과 희망 중에서 어떤 큰 회사하고 뭐 제휴 맺었다 이런 거는 네. 약간 조금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실체가 나오기 전까지 네, 실체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뭐 높으신 분이 나와갖고 우리 카누하고 지금 하고 있다는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통 그런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네, 조용히. 네, 예, 조용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확인이 안 되면 아예 하지 말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제 이거 주가 많이 빠졌는데 네. 좀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좀 기원하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전기차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뭐 또 다른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종목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어쨌든 실적이 제대로 나지 않는 종목 우리가 테슬라를 봤을 때는 그 주가의 폭발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때 사실 투자해도 늦지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침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워스트 종목은 AMC 엔터 보도록 할게요. 예, 14.44% 네. 사가 무려 3개나 들어가 있는 숫자인데요. 전 사 좋아해요. 좋아하십니까? 네, 아, 좋아하시면 뭐 네. 좀 우리 정서가 다릅니다. 그죠, 그죠. 분명히 좋아해요. 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네. 이 홈페이지가 문제다. 제 이번에 한번 쉐보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녹색의 딱 물결에 들판이 정말 나오고 어울리지 않게 친환경 에너지 그렇지만 그걸 제한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저게 뭐예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아 이게 무슨 아 이런 걸 아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부쩍부쩍한 모습. 네 제가 그래서 되는데. 혹시 AMC 엔터테인먼트 사 웹사이트가 또 딴 게 있는 사 이게 유일한 웹사이트입니다. 대표 홈페이지거든요. 뭔가 이렇게 환호하고 네. 다 같이 이렇게 가서 사람이 한 명도 보는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되는. 이거 책을 찍었나 봐요. 사람이 없는 시기에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뭔가 CG를 쓴 것도 아니고 현재 네.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벤치에 사람이 안 앉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썰렁한 걸 스스로 표방하는 약간의 그게 있어갖고 이런 꼼꼼한 것까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회사 관계자분들이 네. 그래서 부쩍부쩍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그쵸. 오는 것 아, 식당에 사람이 있어야 모르지 않습니까? 디테일하시네요. 네, 디테일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자금 확보를 해서 5억 주의 신주를 발행한다 언급했습니다. 5억 주면 얼마냐? 현재 발행 주식수가 4억 8천만 주입니다. 아니 더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럼 너무 엄청나죠. 주가 희석되겠는데. 그러니까 AMC 엔터테인먼트는 애시당초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 아시겠지만 그 레딧 관련해서 게임스탭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온 것뿐이지 네. 실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일단은 월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이제는 도대체 돈도 구할 수가 없고 주식을 발행해 산다는 건데 이제 끝이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발행한 거 더 많이 발행한 두 배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팔릴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왜냐하면 2012년 12월에 이미 9억 달러의 자금을 수혈 받았습니다. 그것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교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AMC 엔터테인먼트가 비단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이 안 가는 겁니까? 그거 전부터 안 갔어요. 곡장을. 그렇죠. 예. 이게 곡장, 점점. 예. 넷플릭스 때문에 아까 뭐 네. 집에 있는 코드 커팅하는 상황인데 극장 물론 국내에 가지만 미국은 거의 안 간다고 보고 저는 있거든요. 그리고 좀 비싸잖아요. 극장 한번 나가면 이들은 그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팝콘도 먹고 막 저녁도 먹고 하면 한번 쓰는 돈이 비쌉니다. 굉장히 예. 많다고 예. 그때 한 10만 원 쓰나요? 한번 보면? 네. 거의 뭐 인당 10만 원 끝나고 나서 스테이크하우스 가신 모양인데요. 하여간 제 얘기는 뭐냐면 이 극장의 추세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 전부터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폭넓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기업도 좀 올라오더라도 매우 주의해보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가지 종목을 봤는데 뭐 평소에는 워스트 안에서 앞으로 베스트 흐름을 보일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하는데 오늘은 좀 아쉬운 그런 이야기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베스트 종목 세 종목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그 이제 반도체 부족은 얘기 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텔이 이제 팹리스트를 추진한다 그러고 그래서 공장 뭐 텍사스에 한해 삼성도 추가한 해 뭐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한국에서도 삼성 관련 반도체 장비지 뭐 추천 많이 하고 보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르다 말고 뭐 종목별로 엇갈리는데요. 갑이 있습니다. 갑 그 업계에도 삼성이고 어디건 다 얘네들이랑 거래하는 회사가 유명 회사 세 개 정도 있어요. 서너 개가 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ASML 그 램 리서치 이런 것들이 딱 그런 분류예요. 다 사상치 효과 가고 네. 있, 오늘도 가고 있고요. 하루에 1-2%가 아니라 5-6%씩 계속 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장비주를 사고 싶으시면 딱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사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지 우리나라에 수많은 회사 있거든요. 좋은 회사 꽤 있는데요. 그보다 갑은 얘네가 더 갑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 나온 게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생산이 계속해서 지연돼서 차라리 현대차에서 직접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어렵죠. 아니 뭐 하려면 하죠. 뭐 단기간에 하는 어렵죠. 재벌그룹이 한다면 돈이 없겠으면 뭐가 사람을 뽑는다는데요. 네. 그건 이제 현대차가 계속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한 2년 전에는 배터리도 직접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고요. 네. 뭐 하겠죠. 하겠지만 당장은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어제도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141달러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넷플릭스를 이야기할 텐데요. 사실 이제 늘 넷플릭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잘 공감을 못하는 게 넷플릭스를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께 제가 은근 짠순이라서 돈 내고 뭐 하는 거죠? 아직 유튜브 프리미엄도 안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하는 순간 구글은 대박납니다. 예, 대박나요. 어머님은 유튜브 프리미엄 하지 않으세요? 안 하셨어요. 아버님도? 예, 안 하셨어요. 예, 그냥 보게 않은데? 하세요. 네. 광고 그냥 보게 하세요. 그냥 아버님 거로 한번 슬쩍 한번 하세요. 그래서 가족들 원래... 다섯 개인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다섯 명까지 정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님 보러 한 만 원 쓰시라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넷플릭스 누가 보냐 이런 거 다 떠나서 넷플릭스랑 디즈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마존 프라임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에 아마존 비디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같은 묶음입니다. 그거는 그냥 일상생활에 같이 가는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저나 나이가 있으니까 약도 꾸준히 먹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나 본부장님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 약 먹는 거.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평생 가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병 같은 것도 나이 들으면서 생기는 병. 저는 이것도 같은 친구입니다. 친구. 네. 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한국에서 제일 오래 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에서도 계속 받고 한국의 서비스 안 될 때부터 제가 VPN을 봤던 좀 잘 아는데 최소한 디즈니 때문에 이걸 끊는 분은 없을 거다. 같이 간다. 콘텐츠의 결이 좀 다르잖아요. 아니, 물론 뭐 더 디즈니도 이제 있겠지만. 디즈니도 이제 소위 약간 폭력적인 것도 들어옵니다. 지금 R 등급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건 못 봤죠. 캐나다 있을 때 맞죠. 한국에서 이제 오면 저도 디즈니 당연히 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같이 가는 거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쭉 또 올랐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네. 빅5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걸까요? 지금 출시가 임박됐다라고는 네. 하는데 과연 이제 이게 들어오고 나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또 점유율을 싸우고 제가 보기에는 3대 통신사가 아마 다 들어갈 거요. 아 디즈니 플러스가 네, 그냥 띄워주는 거가 뭐 최소한 3개월, 6개월 무료로 해주는 거 넷플릭스 하잖아요. 네. 서로 손 잡고 하려고 그럴 거요.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사실 이제 넷플릭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공감을 하실 내용들이 많고 지난 3월 이후에 주가의 상승세가 그때 이제 가입자 수가 워낙에 집에 밖에 있을 수 없어서 많이 늘었다가 그 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이제 꾸준한 인기는 있는데 한 방이 살짝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들어요. 네. 그런 흐름이 이제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부분들이 더 가시적으로 주가에도 좀 반영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광고의 3대장 페이스북 볼 텐데 페이스북도 이번 한 주 동안에 흐름이 좋았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딱 나오지만 네. 광고 점유율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에 21.8에서 20.7로 늘어났고요. 작년에 23.4가 됐습니다. 네. 그럼 구글이 어느 정도냐면 구글이 4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 다음이 여기고요. 그 다음이 아마존입니다. 저도 광고를 싣고 있어요. 저도. 저희도 한번 해봤죠. 네. 요즘은 안 돼. 저는 페이스북에 직접은 아니고 인스타그램에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인스타그램이 어차피 페이스북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니까. 결제 문자는 페이스북으로 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TV에 광고하시겠어요. 갑자기. 그런데 예전에 가면 요즘도 보면 극장에서도 광고하잖아요. 네. 5분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욕먹으니까 CJ, CGV에서 영화 광고 5분 정도 있다 출발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광고하시겠어요, 지금이요?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여러분들 광고를 어디서 하겠냐만 생각하시면 페이스북이 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거기다가 나스닥이 쉬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갈 찬스가 있다? 거기 가는 거죠.
그리고 광고하기가 개인들이 하기가 너무 간편해요. 네, 간편해요. 타겟팅할 수 있고 네, 뭐 몇 얼마를 내가 광고에 실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간편하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꽤 했었죠. 근데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지만 네. 저희도 했었죠 처음에. 알겠습니다. 뭐 페이스북 여러분들은 페이스북은 잘 안 쓰시겠지만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쓰실 거고 미국 현지에서는 여전히 또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주 동안 베스트 워스트를 보인 여섯 종목 확인해 봤고요. 오늘 밤 뉴욕 증시 뭐 경제 지표 발표가 좀 많네요. 네, 오늘은 시장입니다. 예, 시장에서 이제 실적은 없고요. 3월 고용지표 신규 일자리 수인데 예상치는 62만 7천 건인데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면 100만 건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은 전월 6.2%에서 6%까지 쭉 내려가는 걸 보이니까 아마도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오늘은 아니지만 월요일날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미주민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 동안 계속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지금 하셔야죠. 지금 네. 하시면 이제 주말 동안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왼쪽 메뉴에서 프리미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가 보이면 빠르게 신청하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로 볼 수 있고요. 영상을 보여드리면 요즘에 영상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좋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팡 이제 주식을 사야 할 거 끊겼죠.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시면 보세요. 이거 혹시 네. 말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답이 이걸 보는 분들만 네, 네. 정답을 알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요일 날 가입하시면 좋은 게 이제 주말 내내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제 공부하고 다음 네. 주 시장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 여유 있으실 맞습니다. 때 함께 맞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주민 초이스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AI가 종목을 발굴합니다. 이거 우리는 미인주라고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뭘 볼까요? 네, 미인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의도에서 주로 보시는 겁니다. 네. 그 공짜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몬스터 베버리지가 네. 뽑혔는데요. 76점 상위 9%고요. 현재가는 91달러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120달러 상반까지 139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네. 요즘에 이런 기업 잘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스포츠 다 보러 가니까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아시는 기업 하시면 좋은데 일단 오늘 잘 보시고 나서요. 월요일 날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상관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서비스 홈에서 종목 검색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절고절 이 시간 US스탁의 이항영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